브레드와 바게트 2화. 빨리 여기 이발사 바게트가 브레드를 이겼다며? 파리 베이커리의 유학파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유학파라고? 이제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이발소는 감자칩 헤어샵이야. 와, 역시 파리 유학파 출신은 다르시네요. 이발비가 얼마죠? 여기 있습니다. 200만 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 참, 메뉴판도 안 보고 들어왔단 말이야? 아니, 가격이 지난주보다 10배나 올랐잖아요. 아, 돈 없으면 머리를 하질 말던가. 베이커리 타운에 미용실이 여기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그럼 잠깐 말고 빨리 계산하라고! 브레드 이발소가 문 닫자마자 가격을 마구 올려버리네. 가사합시다. 또! 도대체 접시를 몇 개나 깨는 거야? 아주 식당을 망하게 할 작정이야! 넌 해고야! 이번에도 잘렸네. 몇 번째야? 그래도 브레드 이발소에서 일할 때가 좋았는데. 사장님이랑 초코는 뭐라고 있을까?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나라 베이커리 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초코! 초코! 반갑습니다. 아, 이게 아니지.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놀이동산에서 일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됐어. 넌 뭐하고 지내? 나? 난 멕시칸 식당에서 일하다가 방금 잘렸어. 아... 넌 어때? 여긴 일하기 괜찮아? 반갑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하루 종일 땡볕에 서 있으면서 다리도 붓고 얼굴도 타고 팔 떨어질 것 같고 꼬맹이들은 장난치고 뭐 그런 거 빼면 괜찮아. 엄마, 뭘 만지러? 참아야 해. 이발비가 너무 비싸서 머리를 할 수 없다고. 깨끗하고 예쁜 머리 하고 싶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감자칩 헤어샵이 가격을 10배 이상 올렸다고 하더라고. 경쟁자가 없으니 돈을 마음껏 올려도 대신할 이발소가 없는 거지. 말도 안 돼. 사장님만 계셨다면. 안 되겠어. 어떻게든 사장님을 찾아내야겠어. 그러고 보니 누가 쓰레기장 근처에서 봤다던데. 쓰레기장? 거긴 거지들이 사는 곳이잖아. 야, 거지 식당이다. 거지, 거지. 이거다. 거지 식빵, 바보 식빵. 얘들아, 그만해. 그러면 안 돼. 이건 나쁜 짓이야. 이건 또 어디서 불러온 이 제품이야. 오늘은 이만 가자. 저렇게 살벌한 빵은 처음이야. 사장님. 사장님, 어쩌다 거지가 되셨어요? 감자칩이 이발비를 무지막지하게 올리는 바람에 다들 머리를 못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돌아와서 이발소를 다시 세우고 베이커리 타운을 구해야 해요. 너희가 알던 브래드는 이제 죽었어. 당신 한때 잘 나가던 이발소였다면서? 다 지난 일이요. 오래전의 일이었지. 화장실이 급해 아무 가게나 들어갔는데 그곳은 괴짜 이발사가 있는 이발소였어. 더럽고 볼품없는 나였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나를 멋지게 꾸며줬지. 그때 받은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여긴 자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돌아가게. 아우, 쟤네 몇 시간째야? 음료도 한 잔밖에 안 시켰어. 사장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그러게, 돌아오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 혹시 브레드 이발소에서 일하던 분 아닌가요? 당신은...
사장님, 오늘은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어서 왔어요. 성가신 것들, 니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사장님, 저 기억하시죠? 너는... 제 아내랑 아이예요. 항상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 아저씨가 아빠 영웅이야? 그래, 아빠가 말했던 훌륭한 이발사님이셔. 멋지게 해주신 왕관은 다 풀려버렸지만 그때 사장님이 보여주신 노력에 감동해 힘을 얻어 살고 있어요. 사장님이 인생을 바꿔준 빵들이 한둘이 아니죠. 사장님,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요. 나도 브래드 이발사에서 머리 할래. 이번에 베이커리 영화제에서 나무조연상을 탔어요.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당신 덕분에 내가 교도소에서 인기 최고라고. 나도 부탁해요. 내가 먼저야. 사장님 덕분에 결혼하게 됐구만요. 제 신부 화장 해주실 거죠? 베이커리 타운 빵들에겐 사장님이 필요해요. 여기 사장님께서 쓰시던 가위예요. 야, 거짓 식빵이잖아. 봤어! 완전 신기해! 가위날이 많이 무뎌졌군. 훈련이 필요하겠어. 윌크, 조커, 가자! 가위를 섬세하게 다루기 위해선 손이 단련돼 있어야 해. 뜨겁게 달궈진 설탕 수업에 수천 번 손을 담금질하면 수만 개의 모래알 속에서 한 알의 설탕 알갱이도 찾아내는 촉각을 갖게 되지. 그리고 이발사에게 뛰어난 시력은 필수! 어둠 속에서 약해진 시력을 강화해야 해! 아우, 도저히 못 이기겠어! 내 눈! 이발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근력이 필요해! 어깨, 팔, 손가락까지! 사장님, 괜찮으세요? 두루두루 근력을 갖추기 위해선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지. 104, 105, 106, 107, 108, 109, 110. 와, 최고 기록이에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 저건... 윌크, 조커, 가자! 드디어 내일 브래드와 바게트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유학파 엘리트 바게트! 미운의 이발사 브래드! 이발 황제를 가릴 세기의 대결!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대결을 시작합니다!